네, 2019년 새해 들어 청와대가 계속해서 중소기업과의 밀착 행보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신년회에 이어서요. 오늘은요. 청와대에 직접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네, 이러한 청와대의 친중소기업 행보가 오늘 발표될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초안에도 반영되었을지 기대가 되고 있죠. 아울러 이달 중으로 예고된 청와대 참모진 교체의 윤곽과 배경까지 세 분의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 고려대 노동연구소 김성희 교수, 세명대 교양학부 이상희 교수 세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나오십시오. 자,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예년과는 또 전과는 또 다른 행보를 최근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일정들이 문 대통령의 스케줄표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남다른 행보들을 최근에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변화 맞죠. 네. 바뀐 거 맞고 좀 늦었죠. 좀 늦었고 네. 출범하면서부터 촛불혁명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지만 경제 문제는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네. 다들 지금 촛불 그다음에 뭐 최순실 사건에 그 덮어져서 경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몰라서 그런데 굉장히 나빴다라고 하면 정부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1년 반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된다. 저는 늦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때 무역투자진흥대회 확대 회의를 11번 했어요. 네. 11번 했는데도 경제가 망가졌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중소기업 회장을 만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즉 실제로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은 어떤 중소기업 자영업과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박근혜 정부 때 11차례 있었던 무역투자진흥 확대 회의에 저는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미리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김성희 교수님께도 의견을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정부가 모든 사회 각계 각층의 이 의견을 다 듣는 것은 필요하죠. 네. 필요한 일이었고요. 근데 단지 문제는 이제 초기에는 저임금과 일을 해도 가난한 노동빈곤과 비정규 문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네. 그 여파가 이제 반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또 그쪽에서는 뭐 속도 조절을 하거나 후퇴를 하고 또 이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이나 또 대기업도 만나긴 했죠. 사실은 이런 것이 각계각층을 아우르되 서로 이해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방향성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자칫 원래 우리 모두가 이제 지난 대선 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던 문제 양극화 문제와 노동빈곤의 문제를 푸는 문제와 기업의 활력을 돋는 문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비전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안타깝고 이것이 갈짓자 행보가 아니라 조화로운 어떤 새로운 미래상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지지율에 타격을 주는 부분이 바로 경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 점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선택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적도 하셨습니다만은 예.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왜 두 가지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정치에 즉 국정 운영에 위협을 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에 뭐 신세동 교수님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가계소득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빛이 느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빛이 느는 속도가 지금도 한 3년 동안 가계 부채가 소득의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19% 정도가 네. 지금 부채가 느는 속도죠. 여기에다가 원래 경제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이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렇죠. 여기에 부동산에 대한 침체 이런 것들이 자산 보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 부담 그다음 그 침체 시장 경쟁이 굉장히 힘들고 여기에 따라서 자영업들의
개업 그리고 최저임금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여기 또 세계 경제에 대한 여파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택할 것이냐 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인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이념과 철학에 관계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일부 진영에서는 친기업 정책 그리고 재벌 정책이 개혁이 아직 미진하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친기업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에 전통적인 진보 지지 세력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기업 체제로 가긴 가는데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구조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는 중소기업 쪽으로 타겟을 돌려주는 것이 훨씬 지지 세력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효용적인 수단이다. 정치적 수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내년에 총선입니다. 총선에 임박해서 소위 민주당 쪽에 출마하시는 사람들이 네. 본인들의 이념과 철학과 다른 진영의 그러니까 친기업 정책에 동조한다는 것은 사실상 총선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절대 동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포용 정책이라든가 소득주도 정책이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 철학과도 밀접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재벌 정책이보다는 중소기업으로 신기업 정책을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방향 전환해 주는 것이 정치 부담이 훨씬 덜하다라는 그런 분석으로 봐야 네, 정치적 배경 분석까지 해봤는데 저희가 디테일한 안건을 하나만 놓고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네. 스마트 공장 이제 얘기가 나와서 3만 개 육성 얘기를 했단 말이죠. 최근 중소기업과의 친중소기업 행보와도 맞닿아 있는 얘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뭔가 지금 고용이라든지 위기를 극복하겠다라는 일환으로서 이 스마트 공장 3만 개가 제시가 된 것 같거든요. 스마트 공장 이야기가 나온 게 처음 아니고요. 예.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나왔고요. 전에도 전 정권에서 네. 나왔었죠. 네, 전 정권에 네. 나왔고요. 재밌는 거는 2년 전인가 나온 전 정권에는 2020년까지 그러니까 내년까지 만 개 만든다라고 하면서 만 개 만드는데 투입하는 총 재원을 1조로 잡았어요. 제가 그래서 딱 계산해 보니까 한 회사당 1억이더라고요. 한 회사당 1억이면요. 컴퓨터만 한 몇백 대 놓으면은요. 그 1억 다 날아가는 거예요. 즉, 한 공장당 1억 가지고 스마트를 생각하고 있다는 산업자원부 저는 그 공무원들의 머리가 정말, 정말 통탄할 만한데요. 그러고 불과 2년 지나니까 그 똑같은 부서에서 2020년 2년까지 2년 네. 늘었어요. 예. 3만 개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제조업 혁신 전략 이것도 제가 또 손으로 다 썼습니다만 네. 또 필사했다고 또 난리 치는데 스마트 공장을 2022년까지 3만 개 만들다라고 해놓고는요 아무것도 세부 계획이 없어요. 저는요. 스마트 공장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혹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3만 개라는 숫자가 이제 상징적인 예. 숫자로 제시된 건데 예. 글쎄 이게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그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는 게 꼭 플러스가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스마트 공장이 이제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고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이나 이런 것은 노동 재력적 기술 혁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노동 감시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하게 돼서 노동 강도가 강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어떻게 사실은 잘 이루어지면서 뭐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람에게 모두에게 골고루 좋은 면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려는 좀 필요하고요. 신재동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은 관료들이 계속 같이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새롭게 중소기업을 육성하자,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하자라고 해서 혁신 정책 측면을 상대적으로 다른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경제와 함께 강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놓자고 하는데 관료들의 머리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게 안 나오고 개수만 늘리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는 거죠. 네. 본질과는 조금 뭐 다른 결이 다른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항상 이 스마트가 이야기 나오면은 이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기억하다시피 1936년도에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면은 모던 타임스의 네. 이 자동화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도 이미 80년 전에 이 지적이 됐던 그런 부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회가 이제 국제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 있는 거죠. 스마트로 가야만이 이제 국제 경쟁력에 갖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스마트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문제 이제 본질은 이제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테크놀로지냐 인간이냐 이런 어떤 네. 그런 갈등 구조를 어떻게 본질적으로 해결하냐 이 문제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저는 이걸 좀 미시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1조 원을 투입해서 뭐 3만 개를 만든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뭔가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드는 것입니다. 그 네. 배경은 이런 거죠. 스마트에 대한 공장이든지 스마트 시티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인력에 대한 문제, 그다음 네. 인간에 대한 그런 문제 이런 인권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기본적인 자락, 즉 기본적인 토대를 안 만들어 놓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철학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어떤 계획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스마트 공장이라든가 스마트 시스템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은 또 선진국 대회에서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스마트의 본질적인 어떤 발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흉내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형태로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조업이 그동안 하고 있었던 공정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인터넷이나 새로운 컴퓨터나 새로운 AI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을 해나가냐 하는 그 과제거든요. 그러니까 네. 스마트 팩토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전문 인력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스마트화하게 하는 전문 인력들을 대규모로 양성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런 대규모 인력들이 양말 공장 또는 뭐 볼펜 공장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생산 공정을 혁신화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정부가 지원을 하고 대기업이 협력을 해서 공장을 스마트화해가는 지금 과정에 있는데 중국이나 미국이나 독일은 이미 시작을 했고 네. 우리는 늦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아직까지 앉아서도 몇 년이나 된 이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3만 개, 2만 개, 그리고 돈도 찔끔 뭐 1조, 2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부가 전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로 가서 이게 중소기업 자영업을 만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업부면 산업부, 기재부면 기재부의 관료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제조업 자영업 중소기업자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하면은 스마트화를 하는데 필요한 일이 뭔가 저는 이런 실무적인 저는 회담이 훨씬 더 시급한 네. 상황이라고 보는 네. 알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제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노동계나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재벌개혁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정부가 방향을 선회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문재인 정부 이제 경제정책의 기조는 이제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혁신성장, 스마트 공장 지원책과 같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구조를 만드는 공정경제이고 또 하나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해서 저임금 문제 해소를 통해서 네.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소득주도 성장인데요. 사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스마트 공장 얘기도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게 확산되지는 않고 네. 우리나라 구조 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고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기 어려운 측면이기 때문에 이 조화를 깨하는 정책,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전맥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또한 뭐 소득주도 성장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행보의 양상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많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디테일하게 엮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 사회 모두가 동의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후퇴되는 양상으로 가면서 다른 것에서 뚜렷하게 성과를 못 내는 양상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거죠. 네. 네. 말씀을 좀 첨부하자면 이렇습니다. 뭐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짚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스마트 팩토링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스마트 팩토링에 대한 전문가 집단 그리고 이것을 누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도 사실상 우리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세종시 같은 제2 행복도시에 대한 그 스마트에 대한 부분을 입안할 때 이것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었습니다. 도시를 설계하는 쪽이 할 것이냐 아니면 과학자들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결국 과학자들이 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구조적인 부분들에서 토대가 아직까지 이 컨센서스가 안 된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스마트 공장까지 이야기 나온다면은 자칫하면은 토대가 안 된 상황에서 건물을 짓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점에서 좀 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노동개혁에 대한 부분 그럼 재별개혁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침표를 찍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좀 부정적으로 볼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실질적으로 정책 프레임을 두고 내부 갈등이 좀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청와대 내부와 정부 부처 내에서 비둘기와 매파 간의 대립이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시천말로 이야기하자 그러면 어공과 늘공의 대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소위 말하자 그러면은 시민 단체라든가 교수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공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정책 실증 정책실 내에 다섯 명의 수석급 중에 네 명이 전부 시민단체라든가 교수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재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반면에 관료적인 집단에서는 좀 비둘기파 측면에서 지금 이미 재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마쳐지지 않았냐 정책적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상호 이제 대립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갈등이 이군 상황입니다. 이 갈등이 아직까지 매듭이 안 되졌다라는 예. 부분에서 이것이 앞으로 그런 경쟁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신 교수님 네. 뭔가 친기업 쪽으로 더 뭔가 무게중심이 좀 더 이동했다라고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노동계에서도 반발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근데 저는 저는 뭐 평생의 지론이 중소 중견기업이 강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 정부 때부터 중소 중견기업이 좀 더 많은 그 자원을 투입해야 된다 주장해 온 사람이라서 저는 이런 변화는 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공무원이 주도하다 보니까 전 공무원들이 과거에 늘 실패하던 공무원들이라서 이게 지금 또 실패할까 이제 그런 걱정이 앞서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에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중소기업에서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소득을 중심으로 내수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 그다음에 혁신 성장이 성공하는 그 핵심은 중소 중견기업 자영업에 저는 성장이 있다고 봐서 저는 이 성장 방향은 저는 100번 찬성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 중심으로 늘 책상 물림의 공무원들 중심으로 정책을 하게 되면 네. 이건 성공하지 못한다 그런 우려를 제가 지적하는 거죠. 네. 자, 저희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질문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는 정부 초안이 이제 오후에 발표가 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원화하는 게 골자죠. 먼저 김 교수님께 의견을 여쭤봐야 예. 되겠네요. 노동계에서는 반발하는 지금 움직임을 예. 보이고 있어서요. 예, 뭐 16.4% 10.9% 두 해 연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다음에 이제 후폭풍이 불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도 힘들다, 중소기업도 힘들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산입법이 조정한다, 뭐 탄력적 시간제 확대한다 이런 식의 후퇴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공익위원 통해서 간접적으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정부의 성격에 따라 뭐 인상률의 정도가 달랐었던 거죠. 그거를 좀 객관적 합리화할 방법으로 네.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임금 구간을 설정을 하는 일을 맡고 또 결정 지금 같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결정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원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이
구간설정위원회라면 담보가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여전히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달려있고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도 이런 객관적 경제지표를 감안해서 연구의 기반이 될, 논의의 기반이 될 자료들을 제출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원화가 이런 갈등, 우리 사회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뭐 당장에 벌어지는 이 후폭풍을 막는 데 급급한 방안이냐에 대해서 아직 선뜻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그렇게 보세요? 확실한 개선이라고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은 방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 좀 뭔가 신 교수님 판단할 수 있는 룸을 줬다는 점에서는 조금 유연해진 거 아닌가라는 저는 지금 이 이원화했다는 그 정부의 그 결정을 보고 대학교 아마 경제학과 1학년 학생한테 물어도 아, 이 졸렬한 방법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요. 보세요. 지금 노조 쪽에서도 지금 그동안 이 정부 말고 그전에 어떤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사용자는 그동안은 별만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주도했으면은요. 노조와 재계를 아우르는 특별 대통령의 한시적인 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재계와 노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합의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정부가 그냥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요. 저 이거요. 절대로 저는 이거 수긍 양쪽에서 다 못할 것이라고 보고요. 설사 수긍을 한다 하더라도 결정위원회, 그 다음에 뭐 아까 뭡니까? 뭐 무슨 저 구간위원회 해서 내리는 결정이야. 또 다시 저는 이거 하나만 하다. 저는 대통령 특명으로 이번에 그 이 임금 그 결정위원회에 대한 어떤 공청회나 그런 어떤 특별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노조와 재계가 다 합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저는 터뜨려야 되는데 또 성급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달 안으로 청와대 참모진 개편, 특히 이제 빠르면 이제 내일 중으로 참모진 네. 개편이 예정되어 있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교체된다고 하고 후임으로는 노영민 주중대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후임 인선 배경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기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굉장히 이제 하락 추세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청와대 내부의 알력, 그 다음에 내부 갈등,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폭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것들에 대한 해일 방안은 인사적 행위가 가장 이제 중요하죠. 그렇게 되면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피로감도 해소하고, 그와 동시에 이제 청와대 내부의 기강 잡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줘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이제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될 부분은 비서실장이 누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무수석의 교체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같은 국민소통수석, 그러니까 같은 맥락들이거든요. 정무적 판단을 굉장히 중요하는 그 세 자리가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서실장 후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뭐 노영민 지금 중국 대사가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정부 초기 출범 당시에도 노영민 대사는 초기 그 비서실장 후임으로 거론이 됐었죠. 네, 거론됐기 네. 때문에 아마 이 정도 같으면 충분히 언론의 반향과 보도 태도 형태를 봐서는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강기정 전 의원의 정무수석 기용도 점쳐지는데 이 두 사람이 다가 삼선이란 말입니다. 네. 삼선에서 한 사람 비서실장이고 한 사람 정무수석으로 그것이 상호 보완적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노영민 강기정 체제가 사실상 친문 체제로 가고 정무적 판단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형태의 체제가 될 텐데 그러면은 한 자리에 남는 국민 소통수석은 누가 될 것이냐 이 자리 또한 정치적으로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윤두환 전 MBC 논설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정치적인 쪽으로 비중을 너무 주지 않고 한 자리 정도는 뭔가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서 균형추를 네. 맞추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봐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교수, 김성희 교수, 신세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